자, 이제 나영 이제 9월달 데뷔 리마크 특강을 제가 찍는데 그냥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뭐 이제 주제야 수업에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 20번하고 이제 6월달 시험 해가지고 20번 그다음에 이제 21번 그다음에 29번 30번이고 여러분 이제 뭘 알아야 되는가 좀 그걸 좀 얘기하자. 제가 이제 해설을 좀 하면서 좀갈 건데 자 먼저 자 저랑 이제 좀 이걸 보셔야 돼. 우리가 이제 리마크 특강 1번은 제가 6월달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리마크 특강 이제 2번은 제가 사관학교 시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엮어서 한번 드릴 테니까 자, 지금 다요 정도 선에서 이제 해결하는 게 맞고 6월 때 시험에 공포를 한번 더 생각하길 바래. 왜 과거는 미아가 되거든? 괜찮았던 것 같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20번, 21번, 29번, 30번 진행할 거고 자, 제가 이제 칠판 정리하고 이제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랑 20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좀 아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삼참수 있죠. 자, 보세요. 자, 삼참수는 아유 이제 지겨워요. 비율 관계를 무조건 아셔야 돼. 자, 비율 관계를 무조건 아셔야 되고 자, 제가 대략적인 이제 느낌을 말씀드릴 거고 자, 보세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뉴런하고 뉴런에서 다 알겠거든요. 자, 먼저 이제 이런 식이야. 너네 이제 삼참수는 이제 근간 자체가 도함수 이참수잖아. 자, 이렇게 하자. 만약에 삼참수 F가 있다고 치면은, 자, 이거 보세요. F 프라임이 이참수고, 자, 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이렇게 가서 일단은 원래 함수를 딱 그린다고 치면은, 얘가 증가했다가, 자, 극대를 찍고, 그 다음에, 극소에 찍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용어는 다루지 않지만, 이렇다고 그랬어. 도함수의 대칭축이 되는 딱요 지점 있죠. 여기서 자 보세요. 자 도함수의 값이 최소야. 또는 이제 뭐 개형이 반대면 최대일 수도 있지, 그치? 자 여기를 이제 용어상으로 변곡점인데, 근데 인문계들 되게 예민하더라. 변곡점 얘기만 하면 교육과정 파악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용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지금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 발생을 할 건데. 지금 얘가 이렇게 가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가서 다시 내려오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삼참수가 생길 건데 자 여기가 점대칭의 중심점 이렇게 부르고 자 변곡점의 용어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아 여기가 점대칭의 포인트가 된다. 요거까지 일단 설명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비율 관계는 뭘 아시면 되냐면 얘가 이렇게 보셔야 돼. 이제 출제하는 거 보면 무조건 안다고 가정호가 여기서 접선을 싹 그으면 지금 이렇게 가지,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가서 일단 극소잖아. 얘가 2대 1의 비율 관계 생기고 자 2K라고 좀 얘가 K다 이렇게 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렇게 딱 끊어주면은 여기 극대 있지? 자, 여기까지가 2K이고, 자, 얘가 K 딱 되면서 얘가 무조건 2대 1의 비율에 맞춰진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주로 이제 원점으로 주겠지만은, 이렇게 갔을 때 얘가 1대 루트 3이야. 이게 K면 얘가 루트 3K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뉴런 수업할 때 직사각형 8개 안에 삼참수를 완벽히 집어넣을 수 있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율 관계는 더 이상 나한테 질문하시면 안 되고, 학습을 하시고, 일단은 습득을 하시고, 얘는 적재적소 사용을 하셔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무조건 알아야 돼. 이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알고 가는 게 맞다. 이 느낌이지. 자, 한번 이제 그걸 좀 생각하시고. 자, 그럼 저랑 이제 20번을 좀 간단히 간단히 좀 개괄적인 걸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뭐 제가 다 풀지는 아니 그냥 풀어보자.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있어요. 자 fx가 3분의 1의 x의 3승 자 마이너스 kx의 제곱 자 더하기 1이야. 자 그리고 k가 0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점 a랑 b에서의 자 거의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자 접선의 자 기울기가 똑같대요. 자 3k 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둘이 대칭이 되겠지.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이참수나 삼참수는 무조건 일단 대칭성을 감안하시고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럼 얘도 지금 함부로 그림 못 그리니까 이렇게 하자. F'X 딱 도함수를 구해봐.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X 딱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도함수 가지고 알수 있는 거는 얘가 X의 X 마이너스 2K 딱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0하고 2K라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딱 가지,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게 돼요. 얘가 K라는 딱요 지점에 대해서 일단은 자 미분계에서 가장 작을 거고 저의 점대칭의 중심점이니까 저거에 맞게 제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가서 요런 삼참수가 원래 있을 거고
이게 0이고 자 이게 2K가 되고 점대칭의 중심점은 극대랑 극소의 중점이고 자 여기가 일단 얘는 K다 여기까지 일단 알게 됐어 괜찮지? 자 근데 여기서 그림은 발로 그리면 안돼 이게 함부로 낸게 아니고 접선기울기가 3K제곱이니까 결국 이거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2KX가 얘가 3K제곱에 언제 내나 이제 이걸 따진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인문계 뭐 이듬이 있으니까 이제 인수분해 하겠지 X제곱 마이너스 2KX 자 더하기 빼기 3K제곱 일단 0 이렇게 하면은 X 마이너스 3의 K 그 다음에 X 플러스 K가 얘는 아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K인 지점하고 그 다음에 일단 얘는 몇 K? 3K 그치 근데 3K가 눈에 확 들어와 0 K 2K 3K인데 자 여기서 접선 딱 그렸을 때 지금 여기 있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가 2K가 되고 여기가 K가 되는 게 맞으니까 여기가 좌표상으로 3K가 돼 그럼 마이너스 K는 뭐냐 지금 얘를 딱 풀었을 때 요만큼 있죠 2K K 0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자 여기까지 되니까 요점하고 요점 두 개의 정중앙에 점대칭의 중심점이 존재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 이 문제는 비유관계 생각 안 하고 풀면 되게 복잡해져요 할 게 너무 많거든 근데 결국 이런 얘기네 그러면 선생님 얘랑 평행한데 문제에서 이제 이런 얘기했어 접선하고 그 다음 X축에 접하고 FX에 접하고 X에 평행한 두 직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서 자 보세요 얘를 연장을 이렇게 시켰다고 치고 자 얘랑 X축하고 당연히 평행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 그 다음 여기서도 접선 딱 그려주면은 지금 여러분 보셨을 때 요 사각형 있죠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슨 사변형일까 평행사변형이죠 자 그래서 자 어쨌거나 지금 눈 내리는 거 아니신 먼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얘가 평행사변형인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생각해야 돼 평행사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니 뭐 어떻게 구해 그냥 가는 거지 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 6월달 당시에 해외 서열 강의 할 때를 조금 다르게 가면은 이것도 중요한 거야 기울기가 나오면 무조건 직과사각형을 떠올리는데 지금 평행사변이니까 이만큼 길이랑 그 다음 높이를 알면 되잖아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요소를 보면 얘가 높이죠 높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가 되는데 높이가 극대랑 극소의 차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높이는 극대랑 자 극소의 n은 차랑 정확하게 일치한 상태야 그러면 봐봐 극대랑 극소 차는 지금 이만큼의 뭐랑 똑같을까 넓이랑 똑같아 그치 왜 쌤 이게 도함수니까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가 됩니다 라는 걸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6월달 시험 범위는 이제 적분은 없었지만 이렇게 할 거야 이거 넓이 공식 쓰는데 도함수의 최고 차항수 1이죠 자 넓이 공식 국민 기본 공식이야 자 6분의 1에 자 2의 k에는 3승 딱 이렇게 되고 얘는 정리하면 3분의 4의 k의 3승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게 일단은 높이의 차가 돼서 아 높이가 결국에 얘는 3분의 4에는 k의 3승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말이야 지금 요거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네모라고 두면은 기울기는 직과사각형 정의가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모 분의 3분의 4의 K의 3승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3K제곱이랑 똑같을 거니까 결국 K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네모를 알아야 되니까 네모는 3으로 나누면 9분의 4의 N은 K다 이렇게 가서 아 요만큼 길이가 얘가 9분의 4의 K구나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부터 이것까지인데 한 번에 못 구하니까 전체에서 빼야지 뭐 이거부터 이것까지는 4K야 거기서 9분의 4K를 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얘는 4K 빼기 얘는 9분의 4K 딱 해주고 자 얘네 둘이 곱한 게 일단 넓인데 자 문제에서 넓이가 지금 24라 그랬어요 됐네 그럼 이제 풀어야지 뭐 자 계산 잠깐 해주면은 3분의 4의 K의 3승 자 그리고 9분의 36에서 9분의 30이죠 자 9분의 32의 K 자 얘가 24다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6 날라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32니까 4 곱하기 8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좀 이렇게 하자 내가 어차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지우고 내가 계산 좀 다시 할게 얘를 계산을 다시 해주면은 내가 지금 계산이 안 돼 잠깐만 계산을 다시 해드리면요 3분의 4의 K의 3승 자 곱하기 자 9분의 36에서 9분의 4를 빼면은 9분의 32의 K 제가 24다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4승에 좀 집중할게요 그럼 너네 K의 4승이라는 것은 자24 그냥 남겨두고 자4 곱하기 32분의
자, 3 곱하기 9다 이렇게 가서 얘도 몇 승, 이거 형태로 그냥 딱 바꾸면 되는데, 얘가 지금 4승이지, 그치? 그럼 얘도 다 4번씩 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이거 6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2로 나누면 3이고, 얘는 16이지. 자, 그러면은 얘는 2의 4승, 그 다음에 3의 제곱이니까 3의 4승이라서 결국 k 값에는 얼마? 2분의 3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정답에는 2분의 3이야. 자, 20번 치고 일단 꽤할게 많은데,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는 이 3차함수 비유하기는 무조건 뭐 한다? 알고 와야 돼. 자, 이거 이제 모르면 이제 이거는 뭐 이유가 없으면 뒤처지는 거야. 이게 좀 알길 바라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20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지 알겠죠? 제가 유런할 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지금 자꾸 강의실에 눈이 내려. 나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뭐 괜찮은 분위기네. 자, 아무튼 이제 이 정도 하고. 자, 근데 제가 이어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6월달 21번 있죠? 자, 이제 요거를 좀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 이제 객관식에서 거의 최초죠. 이제 객관식에서 개수하는 건 이제 이 문제가 최초인데, 자, 이제 얘기를 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문제 소재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인데 지금 밖에 이제 비 오고 천둥 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보면은 유리함수긴 한데, 자, 유리함수 제가 이제 유런할 때 설명을 어떤 걸좀 드렸냐면은 y는 x분의 k다. 자, 이 함수는 결국에 반비례를 나타낸 함수입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다음에 제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그림을 대략 그려주면은 x축 y축 두개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고,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자, 그 다음 섹션은 이렇게 그려진다까지 일단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런 얘기했어. 얘를 관점을 좀 다시 보면 x, y가 k라는 것은요, 두 개의 수의 곱이 일단은 k로 뭐하다? 일정하다. 이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딱 갔을 때 x, y, 자, 곱이 일단은 이게 k가 될 거고, 얘도 이거랑 이거 두개 곱이니까, 아, 이 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일단 k로 일정하구나. 자, 그래서 이제 뭐 아직 수능에 나온 적 없지만은 얘가 공통이니까 이만큼하고 이만큼 두 개가 뭐할 거다? 같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어떻게 내렸냐면은, 그러면은 k값이 커진다는 것은 사각형 넓이가 커져야 되잖아. 그럼 얘가 이두개 점근선의 교점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일단 해드렸던 것 같아. 뭐이 정도 이제 납득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런 거 있어. 유리함수는 무리함수보다 성질이 많아요. 왜? 대칭성 있잖아. 먼저 두개 점근선의 이 교점에 대해서, 자, 점대칭이야. 자, 이게 점대칭의 중심점이고, 자, 그리고 나서 요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도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는 선대칭이야. 자, 이렇게 수직 딱 만들어주면 이거에 대해서 이 함수가 대칭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대칭이니까 대칭이지. 자,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자, 두 개의 점근선에 일단은 교점을 지나가게 딱 만들어주면은, 자, 대칭성을 가지. 자, 여기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뭐 지금 뭐 자세히 볼건 아니니까 다들 알겠죠, 뭐.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21번을 이제 풀 건데, 이거를 좀 이제 관점을 좀잘 드릴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일날 이제 라이브로 해설 강의할 때는 그냥 이제 뭐 이래저래 그냥 있는 대로 풀었는데, 지금은 그럴 거 없이 그냥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보세요. 먼저 함수가 x-11 그리고 나서 분의 k. 자, k 값 있네. 자, 그리고 자, 플러스 6이야. 자, 그리고 k가 36 이상이야. 이제 이게 이따 왜 그런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절대값의 fx, 그다음 y-x 플러스 5인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얘랑 얘 사이에 존재한다. 자, 이게 일단 중요한 사실. 자, 그런데 이런 자연수점, 자, 여러분 주의할 거. 자연수점에는 축이 없어요. 그치? 왜? x축에 뭐 1,0은 y좌표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딱 14분면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14분면이구나. 자, 뭐이 정도 이제 하신 다음에, 이 자연수점의 개수가 얘랑 얘 사이에 딱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게 하는, 자, 모든 자연수 k 개수니까 카운팅을 하자는 건데, 처음부터 식으로는 못 가니까 당연히 일단 그림을 그리겠죠. 자, 이 직선, 그 다음 이 곡선의 절대값인데, 일단은 이제 먼저 이렇게 해보자. y축이 있고,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치고, 1, 2, 3, 4, 5 이렇게 딱 있다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가는 직선이,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인데, 얘는 자연수점은 아니지, 그치? 그럼 제가 색깔 좀 구별하려고 자연수점을 색칠을 좀 해볼게.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연수 딱 해가지고 일단 요렇게 일단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야 일곱 여덟 아홉 열 해가지고 열 개인데 지금 유리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자 유리함수가 지금 점근선이 x는 10이라고 y는 6 두 개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 자 점근선 좀 파악해 준 그림을 그려주면은 자 요렇게 가서 지금 여기가 지금 일단은 y는 자 6이 일단 점근선이고 자 그냥 제가 좀 스케일 좀 맞춰서 좀 그릴게요. 근데 여기서 좀 소소한 발견이 이거야. 어 여기서 11까지가 6칸 6칸이니까 또다시 일단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나오겠네. 근데 어쨌거나 자 요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가 일단 점근선 여기가 11이라고 치면은 지금 실제로 이제 너네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그려야 되는 그래프 자체에 점근선의 교점이 요 점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11, 일단 6이야.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K값이 커지면은 넓이가 커지니까 일단 교점이 멀리 떨어져. 근데 여기서 또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은 대칭성을 좀 감안해서 지금 과연 어떤 상태가 보면은 이렇게 딱 대칭이 되게 만들려고 치면요 y는 기울기 1인 상태에서 x 11 플러스 6이니까 아 그 직선이 딱 요 직선일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 딱 지나가고 이거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진다 이 느낌이지 그치? 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자. 우리 아까 자 그림 잠깐 보세요. 요렇게 딱 있어요. 일사품 명이 아니고 면이야. 미안 자 얘는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여기 점근선 교점이지 수선 수선 딱 내려 이 넓이가 일단 K값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왜 36을 줬을까? 사실 지금 뒤늦게 나도 고민해봤는데 자 이렇더라고. 너네 이만큼 길이 6이지 맞지? 자, 얘 6이지. 지금 점근선 표시해주면 점근선이 얘가 점근선이고 얘가 점근선이야. 됐나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 그럼 요 점 지나간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자, 이만큼 사각형 넓이가 얘는 36이죠. 이때가 K가 36이야. 그럼 결국 뭐냐? 이 함수가 아무리 지나가 봤자 지금 이렇게 갈 거니까 그치? 자 정확히 대칭을 할 거니까 이렇게 갈 거라서 일단은 뭐 자연수점이고 뭐고 일단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K가 36보다 크다고 준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가 대칭의 기준선이지. 자 이제 이걸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요직선을 요직선도 대칭이잖아.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를 딱 대칭을 시켜주면 요 점의 좌표는 1, -4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가 지금 그려야 된 그래프가 절대값 그래프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게. 그럼 너네 요만큼 전체 길이 있죠. 자 이만큼 전체 길이는 6 더하기 4 하면은 10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떨어뜨려 주면은 11에서 1 빼면 10이니까 정사각형이고 이 사각형 넓이가 얼마일까? 100이죠 자 그럼 결국 이 얘기야. 원래 유리함수는 이렇게 지나가 정확히 대칭인 상태고 이때가 지금 요점 딱 지날 때 K가 100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관심 가지는 거는 절대값의 FX니까 일단 뒤집어 올려야 되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럼 이제 이 얘기야. 이 점에서 이 점을 지나간 유리함수로 딱 대칭이 되니까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지나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가 똑같이 K가 일단 100인데 너네 봐봐 요 직선하고 곡선의 일단은 사이가 지금 딱 요거 교점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딱 한 개다 이게 딱 눈치가 채지니? 괜찮죠? 그럼 이때는 딱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자. 만약에 요 점을 대칭시킨 게 이제 여기 있다고 치면은 보세요 얘는 사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쓸게. 자 이거는 똑같이 10이 되고 얘는 9가 되니까 10 곱하기 9 하면 얘는 90이고 이때는 K가 90이야 자 근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말이야 요 점을 딱 지나갈 때는 여기가 K가 90이니까 함수가 여전히 이렇게 지나가지. 자 요때가 일단은 K가 일단은 90이거든 근데 지금 사이에 있는 자연수점이 이거랑 이거 해가지고 몇 개가 될까? 두 개가 되겠지 그치? 됐네. 선생님 이게 뭐지? 그럼 또 이렇게 돼. 그럼 이 점은요? 이 점은 대칭을 시키면은 1로 딱 내서 여기 딱 끊기잖아. 그럼 사각형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가로가 지금 하나가 줄고 세로는 그대로니까 자 얘는 여기가 9 곱하기 9야 얘가 81일 때야.
그럼 여기가 지금 K가 N은 81일 때 맞지, 그치?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이제 결국 이런 얘기야. K가 81일 때는 원래가 이렇게 되니까 N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 둘, 세 개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자. K가 100이면요. 지나가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 근데 너네가 봐도 지금 여기가 K가 90이잖아. 그러면은 K가 자 90인 것부터 자에는 99까지야. 그치? 자 이때는 일단은 몇 개일까? 두 개지, 그치? 근데 자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쌤 그러면은 K가 81이 딱 되는 순간 몇 개로 바뀌었어? 세 개로 바뀌었지. 자 이것만 쓸게. K가 81이 딱 될 때는 저거 포함해서 세 개가 됐어요. 근데 어차피 K값의 의미는 떨어진 거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을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봐봐. 90부터 99까지야. 100이 딱 됐을 때 요 점 딱 지나니까 한 개인데 그럼 그거보다 딱 못 미치면 여전히 일단 몇 개가 되겠어? 한 개가 되지, 그치? 그러면은 내가 경계를 잘못 적었구나. 그럼 이렇게 되겠네. 100일 때도 한 개인데 자 미안해. 여기 지금 90일 때가 딱 두 개로 바뀌는 경계니까 아 100부터 자 얘는 91까지는 얘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야. 그럼 봐봐. K가 90부터 해가지고 지금 81이 딱 될 때 세 개로 딱 튀니까 자 82까지는 얘는 일단은 두 개 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러면 말이야 여기서 마지막에 요점 있잖아. 요때는 뭐냐 얘를 대칭을 딱 시켜주면 지금 요렇게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가가지고 자 요렇게 요렇게 원래 그래프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제 가로는 똑같이 10이고 세로가 일단은 8이니까 80이야. 자 여기 지나갈 때는 K가 일단 80이 되겠죠. 아 그럼 이런 얘기네. 81에서 80 딱 될 때 약간 급박하게 바뀌었어. 이렇게 똑 지나가면서 일단 몇 개가 될까? 4개가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K가 80일 때는 지금 4개가 돼서 내가 원하는 범주가 맞기는 한데 자 그럼 그 다음 점 요점 있죠. 요점 들어가면 다섯 개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그럼 이건 뭐냐. 자 보세요. 요때는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가서 지금 이렇게 딱 대칭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지금 9 곱하기 지금 얘는 8 해가지고 72가 되니까 요때는 K가 얘는 72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K가 72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안 되니까 아 이거부터 73까지가 되는구나, 이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로 세야 되는 거는 두 개 세 개 네 개일 때 보는 거 맞죠? 자 그래서 73부터 90까지 딱 세면은 정답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90에서 72를 딱 빼주면은 되니까 답이 얼마일까? 18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 좀 다시 해봤는데 이 넓이 관점으로 보면 좀 이제 간단하게 좀 해결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더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문제 보고 좀 감동받은 게 너무 완벽하게 대칭을 정확하게 맞춰놨어. 이제 그게 일단 의도였던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럴 수가 있고 자 이걸 좀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고 이 봐봐. 다시 이렇게 될 때가 일단 100이지, 그치? 이때 81 돼가지고 일단은 요 점은 1로 절대가 꺾여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지나갈까? 몇 개 지나갈 거다? 세 개 지나갈 거다 이 얘기야. 그럼 한 가지 물어보자. 그럼 너네 만약에 101이야 101이면은 이거보다 더 크겠지 뭐. 그럼 이제 요 점 딱 지나갈 거니까 이제 만난 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래서 빵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얘도 다 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라면 소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에 이제 이 넓이로 가는 내용을 다시 한번 내지는 않겠죠. 근데 약간 좀 쉬운 상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건 분명 일단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범위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해.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자 21번 해설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이제 29번 봅시다. 자 29번이 일단 이제 수열 문제고 정답률이 꽤 낮았어요. 꽤 낮았는데 이게 항상 기본 태도 문제야. 잡다한 거 아시면 안 되고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무조건 낯설면은 나열하고 관찰하는 거야. 이거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없어요.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이걸 좀 잘 생각을 하고 자 저랑 이제 문제를 보면서 좀 얘기합시다.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어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인데 먼저 지금 수열 BN이 정의가 되고 B1하고 일단은 A1이 똑같대. 자 그리고 나서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B의 N이 자 B의 N-1 더하기 AN 자 그리고 나서 B의 N-1 빼기 A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정의가 낯설 때는 당연히 해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N이 3배수가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닌 거고 자 얘는 N이 3의 배수야. 자 이럴 때 그렇다는 거고 자 마지막에 지금 B의 10하고
자, 그 다음 A에 10이 일단 같을 때 내가 구하는 게, 아우 좀 복잡하네. 자, B 10분의 일단은 B에 8이지. 야, 그래도 이제 인문계 너네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 모르겠으면 열 번째까지 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딱 기본 태도의 문제야. 이게 뭔가 수열에 그래도 패턴이 있겠죠. 아무거나 쓰지 않을 거니까. 그럼 너네 이제 고민할 건 뭐냐면, 아, 쌤, 그럼 이게 결국에 의미하는 게, N이 3의 배수가 되는 딱 그 기점에 따라서 규칙이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 다르겠네요. 맞아. 정확한 관찰이야.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할게. 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먼저 B의 1은 그냥 A1이야. 그치? 자, 근데 B의 2야. N이 1일 때 3의 배수가 아니죠. 2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 B의 1 그리고 나서 더하기 A의 1. 맞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B의 1이 아니고 이거 A2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B1하고 A1 똑같으니까 A1 더하기 A의 2. 뭐지? 합이네. 자, 그다음 B3. 자, 이제 3의 배수니까 이제 빼야 돼. 그러면은 얘 그대로 데리고 와서 A1 더하기 A2 빼기 A3 이렇게 해가지고 아, 세 번째 빠지는구나. 근데 잘 모르겠어. 한 번 더. 자, B의 4야. 자, 원래 거에다가 지금 마지막 거 더하는 거니까 A1 더하기 A2 빼기 A의 3 더하기 A4 여기까지 딱 갈 거고, 그 다음에 B의 5 같은 경우는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자 A5 해가지고 일단 더하는 거야. 아, 그러면은 3의 배수 앞에서는 빼는구나.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B의 6 같은 경우는 A1 더하기 A2 빼기 A의 3 더하기 A4 더하기 A5 빼기 A6 자 이렇게 가지. 그치?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은 쭉 가서 말이야 B에 9가 있을 거고 B9는 A1 더하기 A2. 선생님 이렇게 다 쓰는 거 부끄럽지 않아? 아니 나 별로 안 부끄러운데. 이게 맞아. 그럼 지금 이거 빼기 A의 3, A의 4 더하기 A의 5 빼기 A의 6, 자 더하기 A의 7 더하기 A의 8 빼기 A의 9. 뭐 하는지 알겠지? 그래 29번이니까 쓸 게 좀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의 10이야. 그럼 A1, A2 빼기 A의 3, 그 다음 A의 4, 그 다음 A의 5, A의 6, A의 7, A의 8, A의 9 더하기 A의 10이지. 이런 내가 부끄럽진 않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니 사실 거의 다 썼는데 조금 더 써볼까? B의 8이야. 그럼 A의 1 더하기 A의 2 빼기 A의 3, A의 4, A의 5. 근데 이게 시험장 가서 오히려 이랬을 거야. 이게 아, 막 뭔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면 일단 더 풀기 힘들 것 같아. 자, 이 정도 썼어요. 자, 그럼 봐봐. 아까 조건에서 이제 이런 얘기 했어. B10하고 A10이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난 좀 발견한 게 이거야. B10하고 A10이 똑같으니까 이만큼이 0인데 얘는 B9니까 이게 일단은 0이구나. 이제 이걸 알았어. 그치?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구했던 게 B의 10분의 자, 그래서 지금 B의 10분의 B의 8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 나는 그냥 무슨 생각 드냐면 그럼 얘가 0이니까 그치? 얘가 0이니까 A10이랑 똑같네. 그럼 A10 그러네. 자, 그리고 지금 이만큼이 0이잖아. 그럼 너네 이거부터 이거까지는 이걸 딱 옮겨주면은 그게 B8이죠. 그래서 지금 얘가 A9랑 똑같으니까 얘가 A9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자. A라는 수열이 조금 더 규칙이 확실한 수열이야. 왜 이게 공차가 0이 아닌 무슨 차수열일까? 등차수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는 A라고 두면은 공차를 D라고 두면 A 플러스 9D야.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8D야. 그럼 여기서 가장 슬기롭게 잘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이제 이거예요. 아, 결국에 A랑 D의 관계식 안에서 문자를 하나를 몰아가자 이 얘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 얘를 보면은 이만큼 합이 0이라며. 근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딱 묶어놓은 다음에 자, 내가 이제 하는 거 잘 보세요. 이게 A잖아. 그치? A4, H 세 개씩 묶었을 때 다 등차수열. 요것만 써보자. A 플러스 3D, A 플러스 6D 이거조차도 무슨 차수열일까? 등차수열. 그럼 다 더하면은 3의 A 자 그리고 더하기 자 얘는 9의 D다 이렇게 가지. 그치? 그 다음에 좀 이제 패턴이 나왔으면은 이거랑 이거 더한 거는요 앞에 있는 것들에 D만 더한 거니까 3의 A 더하기 12D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이거니까 이거에다가 또다시 3D를 또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3의 A 더하기 15D다 이렇게 가겠지. 이걸 다 더해주면은 3의 A 더하기 9D
이거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3D. 그럼 3A 플러스 6D가 얘는 0이 되고 결국 A는 마이너스 2D다. 이게 일단은 결론이네. 그럼 A가 마이너스 2D니까 얘는 마이너스 2D. 자, 일단 얘는 마이너스 2D. 자, 그래서 7D, 6D니까 얘는 결국 7분의 6이고 두 개 더하면 얼마? 13이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딱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나형을 일단 계산이 좀 있을 수가 있어.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뭐 특이하게 푼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냥 써. 사실 선생님 그럼 이거 왜 썼어? 아니 이거 알아야지 쓸 거 아니야.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특히나 지금 개정된 교육 과정의 수요는요 포인트가 딱 하나예요. 모르면 뭐 한다 쓴다야. 그걸 좀 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오히려 괜히 이제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자, 낯선 수요는 무조건 써서는 뭐 한다? 관찰한다. 귀납적으로 본다는 게 일단 포인트지.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칠판을 좀 정리하고 이제 이어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저랑 이제 30번으로 나왔던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나형에서 이제 미적분이 30번이었던 건 이게 최초였어요. 최초가 아니구나. 아직 수능도 있긴 했는데 일단 이제 이걸 좀 잘 보시고, 자, 저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에서 2인 일단 2차함수가 있어. 그럼 3차함수 중요한 건 점대칭 비유관계 무조건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2차함수. 2차함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선대칭이다. 그치? 그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 Fα랑 Gα가 똑같고 교점을 가져. 근데 미분계수도 똑같아. 마이너스 16으로. 그러면 X는 알파에서 접하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6이야. 마이너스 16, 16 두 개 부호가 다르지, 그치? 대칭 감안하시고, 그리고 베타에서는 만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은 미분계수가 똑같이 일단 16으로 뭐하다? 같습니다. 이 얘기가 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대략 좀 그려놓으면 이제 이렇게 돼요. 조건에 맞게 한번 그려보자. F가 지금 이렇게 있어. 3차함수. 자, 그리고 2차함수가 지금 정확하게는 나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가서 이렇게 접한다고 치고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이렇게 가긴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은 좀 이런 거야. 지금 그림이 좀 너무 웃긴다. 얘가 2차함수랑 3차함수 이렇게 있으면은 3차함수가 언제가 뚫고 지나가죠. 왜? 여기가 실근, 중근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문제 주장은 여기가 알파란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접하니까 얘가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얼마다? 16이다 이 얘기야. 그리고 나서요 잘 보세요. 2차함수의 대칭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16이 미분계수니까 여기 딱 요 지점 있죠. 여기선 미분계수 얼마일까? 16이고 자 여기가 일단에는 베타다 그냥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 얘기야. 얘도 미분계수 16. 자, 이거 역시 미분계수 똑같이 얼마가 돼야 돼? 16이 되고 베타 플러스는 어딘지 모르겠어. 그 이 정도 있다고 치자. 자, 여기 베타 플러스 있다고 치면은 요 함수나 요 함수 두 개 함수값에 뭘 구해보자? 차를 구하자. 이게 문제지. 그래서 문제에서 딱 설정을 해줬어. 아, 두 개 함수의 함수값의 차니까 항상 그렇잖아. 두 개 함수를 각각 보는 게 쉽지 않다고 치면 어떻게 보는 거 맞을까? 빼서 보는 게 맞죠. 당연히 빼야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할게. 내가 지금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 3차고 얘는 2차야. 그럼 얘들아 너네 3차함수 2차함수면 여전히 몇 차함수일까? 3차함수죠. 자 그러면은 얘도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요렇게 딱 접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분계수 같은 거니까 그 값을 가질 거고 여기 교점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있다고 치자. 자 저거에 맞게 그림을 제가 좀 그려주면은 이렇게 가서 자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딱 넘어가고 여기가 지금 알파. 자 이거 지울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미분계수 똑같지. 자 두 개 뺀 여기가 일단은 베타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일단은 이 교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자. 제 나름의 이제 고민은 사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계산 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두 개 함수값의 차거든요. 두 개 함수를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옮기거나 동시에 위아래로 옮기는 거는 함수값 차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면은 2차함수 대칭축 중에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얘를 그냥 0으로 딱 만들어 버려. 그럼 봐봐. 그 상태 내가 오른쪽 위쪽 옮겨도 미분계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치? 그럼 결국 이 얘기야. 아 이렇게 딱 잡아놨을 때 얘가 0이면은 얘가 베타가 되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베타 0 베타 2대 1이니까 얘는 2의 베타 이렇게 딱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가 fx 빼기 g의 x라는 저 함수는 마이너스 베타에 접하니까 x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2베타 지나가니까 x 마이너스 2의 베타가 되고 내가 베타값만 알면 일단 함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내가 쓰지 않은 게 뭔가 보면은 얘를 0으로 뒀다며. 그럼 봐봐. g의 x라는 것은요 고민이 없어요. 최고차항에서 얼마라 그랬어? 2지 그치? 그럼 2의 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k 이렇게 두자. 자 그런데 여기서 미분계수가 16도는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g 프라임의 x는 4의 x고 자 얘가 자 16도는 마이너스 16 되는 지점이 x가 4도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아 됐네.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일단 4라는 소리니까 베타 값이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 구하는 게 g의 베타 플러스 1 빼기 f에는 베타 플러스 1인데 베타가 4라는 거 알았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g의 5 빼기 f의 5 이렇게 되잖아. 야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붙여. 그럼 gx 빼기 fx인데 베타가 애초에 마이너스 아, 4라는 거 미안 베타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x 플러스 4의 n은 제곱에 x 마이너스 8에다가 전체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집어넣으면 돼? 5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9 제곱이니까 81 그리고 뭐니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 곱하면 243이다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은 243인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도 이거야. 이제 인문계가 풀기 힘들 거라 생각하셨을 거야. 왜? 이거 사실은 빼가지고 일단은 교점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비유관계 알잖아. 그리고 대칭성.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풀이를 일반성을 잃지 않고 푼다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드린이나 일단 해가지고 일단 계속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거야. 그래도 뭔 알아야 돼? 3차함수 비유관계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30번까지 일단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 자 일단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 자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에 유런이나 드리에서 하는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가 없어요. 무조건 다 쓰니까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 익숙하지 않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이 정도 해서 일단은 정리하도록 합시다.